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KB증권의 박수현 팀장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연초부터 중국 주식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네, 뭐 좀 반등 맞아요. 하나 하면 밀리고 반등 하나 하면 밀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한 2주 정도에 밀렸던 것 같은데 올해 재정정책, 뭐 통화정책 기대감이 큰데 왜 이럴까요? 이게 기대감이 컸던 것만큼 실망감도 좀 반영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은 뭐 나 혼자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중국도 당연히 미국의 기조랑 같이 맞물려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미국에서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진다. 여러 가지 뭐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라 이게 큰 배경하에서는 중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슈인 거는 맞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지난해부터 저희가 막 지겹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 규제가 연초 들어서면 조금 이제 힘이 약화되지 않을까? 시진핑 주석도 뭐 올해는 장기 연임 이제 할 거고 그러면 민심이나 뭐 경제 이런 것들을 좀 다독이기 위한 조치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상당히 있었는데 연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이 12월 달에 제가 바로 전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정치국회의라는 게 있었고 경제공작회의라는 걸 또 연이어서 했어요. 예, 예. 여기에서 그런 기대감들을 좀 많이 불어넣어 주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연초 돼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오는 건 없고 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민은행이 단기로 자금을 이렇게 주는 거를 여갈피라고 해서 이제 레포라고도 부르는 단기 자금이 있는데 이런 거는 또 다시 연초에 좀 흡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12월에 회의에서 실컷 뭐 한다고 하고 지준율 금리는 내렸는데 왜 연초에는 또 다른 분위기지? 이런 것들이 좀 의구심으로 작용을 하면서 정책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뒤에 보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일단 증시 분위기도 안 좋고 긴축 네.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나마 중국 정부가 좀 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만회할까 말까 했는데 그쪽에서도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만큼 같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들리는데 네. 뭐 그러면 뭐 좀 반등의 뭐 여지라 그래야 되나? 어떤 네.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 앞서서 송승훈 매니저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크게 바라보고 있는 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예. 첫 번째로는 지표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 앞서서도 같이 제가 썼던 내용을 기반으로 많이 설명을 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제조업 PMI가 두 개가 나와요. 희한하게. 네. 그리고 같은 제조업 PMI고 다 중국에 있는 것들을 반영하는 지표인데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값을. 예, 예. 네.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 PMI는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국면이다라고 해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반영한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고 네. 밑으로 하회하면 반대의 경우인 건데 이게 간혹 똑같은 제조 PMI인데 통계국 중국 정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거 요거랑 차이 씨는 옛날에 마킷이라고도 불렀어요. 마킷 네. 제조 PMI. 요거 두 개가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최근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말씀 주시면 그때그때 좀 달라요. 네. 그때그때 다른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12월의 제조 PMI는 조금 안 좋은 분위기로 서로 엇갈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통계국 제조 PMI는 근데 샘플링을 하는 이게 개별에 있는 제조업 기업들한테 구매 관리자, 구매 자재 같은 거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구매를 어떻게 할 거라는 이 계획을 물어보는 서베이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뭐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저희 소매 판매 이런 실질적인 지표를 좀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보는데 이 지표가 통계국 기준으로는 서베이하는 기업이 거의 4천 개가 됩니다. 네. 많은데 차이신 제조업 기준으로는 300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규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고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통계국 같은 경우에는 중후장대 그러니까 주로 오더가 장기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개별 기업이나 크게는 국가로 봤을 때
프로젝트가 최소한 1년 정도 진행되는 거에 대한 오더를 먼저 반영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차이싱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캐시플로우를 단기로 당겨야 되는 것들이 있고, 주로 또 차이싱은 제조업을 하는 이제 OEM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뭐 1, 2개월 단기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신규 수출 주문이라고 하는 지수가 여러 가지 구성 항목이 있는데 이게 거꾸로 움직였어요. 통계국은 안 좋았는데 차이시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영향이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글로벌리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치명률은 확실히 과거에 있었던 델타나 코로나 확산 초기보다는 낮은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수요를 더 이상 중국에서 당길 필요는 없겠다. 자국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가정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난해 뭐 GDP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뭐 순수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전반적으로 사실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순수출이 좋았던 걸로 이 모든 나머지가 안 좋은 것들을 방어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장기 수요를 반영하는 통계국 제조 PMI 안에서 신규 수출 주문이 앞으로 좀 꺾인다? 이러면 더 이상 중국이 이제 기댈 데가 없는 거죠. 네. 순수출마저 안 좋아지면. 수출이 꺾이면은 어렵죠. 네. 예.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은 일단 첫 번째로 지표를 봤을 때 지금 GDP 구성 항목 중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었던 수출이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벼랑 끝에 좀 몰리고 있다. 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지금 분기점에 와 있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보실 수가 있는 게 요 네. 제조 PMI에서 최근에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네.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뭐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에 중국에 또 심각하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게 일부 지역에서 확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소매 판매가 좀 올해는 반등을 그래도 상반기부터 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물론 저는 반등의 시점이 미뤄지는 거지 반등 자체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진 않지만 시점이 좀 뒤로 미뤄질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1분기에는 특히나 중국 지표가 전반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정부가 뭔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시장이 걱정하는 건 근데 돈이 어디서 나오지? 중국의 재정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핵심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거든요. 네. 이걸 매각하면서 얻는 수익으로 대부분 재정 투자를 하는데 이게 지난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 토지 사용권을 사주는 상대방은 디벨로퍼였거든요. 부동산 디벨로퍼 헝다 같은. 근데 이런 쪽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는 거고 정부 기조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 그림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세, 그다음에 소비세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올해 1월 1일자로 중국 재무부에서 주식 양도 소득세를 개인 대상으로 부과한다. 아이고. 이래 가지고 사실 지난주에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주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그 땅을 팔아서 세수를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자기 손으로 자기 세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니까 세수를 확보 측면에서 주식에서 지금 세수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이 좀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 했는데 네. 다시 정정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중국이 일반 법인도 개인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집계해서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전체 개인이 아니라 중국은 중국 주식 매매에서 개인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80%이기 때문에 네. 이거 부과하면 이 정도 낙폭으로는 안 끝날 겁니다. 다시 정정해서 전체 개인이 아니고 일반 법인들 대상으로만 하는 거다. 근데 일반 법인도 비중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예. 대부분 지금 역사적인 수준을 봤을 때 그래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차지를 하거든요. 작지는 않은데 절대적이진 않고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정부가 이거 꽁꽁 싸매고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 가지고 재정 투자를 하려고 재원을 마련하는 거다. 다만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들을 저희가 확인하려면 양회에서 이런 것들이 정확히 규모가 얼마이고 투자하는 대상이 뭐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기간 전에는 조금 불안감들은 여전히 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온 뉴스의 충격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덜 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전체 80%를 개인 일반 법인 포함이지만 네, 차지하고 있는데
과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제가 과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뭐 중국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화들짝 놀랐다가 예. 다행히 일반 법인 대상으로만 한다. 네. 제가 실제로 중국 기업 탐방을 코로나 전에는 꽤 많이 갔었거든요. 예, 예. 기업 탐방 가면은 놀란 게 이게 미디어 회사든 소비재 회사든 일반 법인들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좀 많이 놀랐었고 그래서 이 규모가 작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이게 전체 개인에서 뭐 정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이거 가지고 결국은 재정 투자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 타이밍인 건 확실해 보이고 정부도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 세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뭐 사실은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밑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이런 것들을 좀 머리를 맞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은 3월 양회가 우리나라의 국회의 성격의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정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3월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재정을 이제 투자할 거다. 그래서 3월 양회에서 재정 적자율을 얼마 가져갈 건지 숫자가 딱 나오는데 네. 이 숫자가 역대로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정 적자를 좀 크게 하면서 가겠다 그러면은 네. 좀 반등의 가능성이 거기서 좀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거기에 많이 좀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중국이 과거에 재정 투자를 굉장히 시장 예상을 상회해서 했던 횟수가 뭐 많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2009년 10년 요때 사이클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네. 중국이 어마어마한 사실 자금을 쏟아부었고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그래도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율을 최소한 3에서 3.2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3% 정도요? 네네. 3%에서 3.2%. 그 정도면은 좀 괜찮은 건가요? 감이 없어서 저희가. 코로나 전에 평균 레벨이 2.6에서 2.8이었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역대 이제 좀 높은 수준을 해서 뭐 3.4, 3.6 요 정도 좀 높게 잡아줬었는데 코로나 상황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안정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중국도 여기서 그거를 더 감안하진 않을 것 같고요. 코로나 전 평균 레벨보다는 0.2에서 0.4%포인트 정도는 더 쓸 거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양회에서 목표치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투자한 건 통상 1에서 1.5%포인트는 연말에 실제로는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3% 중반, 아니 초중반을 네. 기대한다는 건데 그런데 요즘에 그 팀장님 보면은 뭐 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연초에 중국인민은행이 또 단기 유동성 말씀하셨지만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뭐 재정정책 쓴다고 그러고 뭐 기준금리는 인하했는데 네. 그 유동성을 줄여버리면 이 뭐 엇박자가 나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정부가 이렇게 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전히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과열입니까? 예예. 여기에 이게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부동산의 애물단지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버릴 수 없고 그렇다고 네. 해서 여기에 가격을 또 폭락하게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금리도 막 찔끔 OBP 내렸잖아요. 네. 그리고 1년물은 내리고 5년물은 또 동결하고 네 이런 조치들을 봤을 때는 부동산을 여전히 고려해서 통화 정책도 지금 굉장히 뭐랄까 한 방향으로 쏠려서 하는 거는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갈피라고 말씀드린 단기 자금도 좀 회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근의 패턴을 보면 단기 자금 아까 말씀드린 여갈피를 자금을 회수하는 요 시즌에는 보통 지준율 인하를 조금 고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인민은행에서도 그런 거를 감안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경험들을 미뤄봤을 때 이번에도 1월 달에 지준율 인하를 한 차례 정도 더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춘절 전에는 물론 지금 이동 제한 같은 게 다시 좀 대두가 되고 있어서 현금 수요가 과거처럼 많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보통은 어쨌든 상여금이라는 거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 단에서 현금
현금 수요가 커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단기로 그 여갈피 자금을 풀어주던가 아니면 지준율이나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좀 고민을 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지준율을 1월 달에 50pp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닌가.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PMI에 있는 지표랑도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 PMI 안에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원자재 구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조업들이 원자재를 사오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PPI랑 생산자 물가지수랑 거의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네. 이게 두 달 연속 굉장히 가파르게 빠지고 있어요. 이게 두 달 전에는 72였다가 최근에는 4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지수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PPI도 앞으로는 이제 우하향, 중국은 생산자 물가 걱정, 미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 걱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통화정책의 이 버퍼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건데 중국은 생산자 물가 부담을 좀 덜어가는 사이클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지준율 인하 정도는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애매하네요. 뭐 한쪽에서는 인하한다 그러고 실제로는 유동성을 잡고 있고 뭐 좀 네. 양해에서는 또 제동 정책도 좀 기대해야 되고 네. 일방향으로 안 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다각적으로 움직여서 저희가 좀 더 헷갈리고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사실은 작년에 중국 시장이 규제 때문에 어렵기도 했지만 헝다 그룹을 위시로 한 부동산 리스크 어떻게 보면 디벨로퍼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 뭐 사실상 파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들 아니면 또 플랫폼 규제 같은 거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규제한 거 이런 이슈는 이제 올해에는 좀 한 풀 좀 꺾어 들어갈까요? 아니면 지속될 걸로 보시나요? 부동산은 중국을 자산 배분 관점에서 글로벌 자산을 바라볼 때 좀 탑다운에서 바라보시는 관점이랑 네. 그다음에 정말 중국을 디테일하게 보시고 종목 단위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구별해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자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나라를 이렇게 쭉 세워놓고 뭔가 순위를 본다고 했을 때 부동산 때문에 중국을 아예 버린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부동산 때문에 통화정책 금리 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좀 경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준율이라든지 실제로 지난해 뭐 금리 지준율을 내린 건 맞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런 걸 봤을 때 전체 오버럴리 큰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으로 가는 건 맞아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막 휘청여서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긴다. 막 이런 이슈는 전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 때문에 중국 자산을 유한화 자산을 그냥 빵으로 가져가신다. 이거는 좀 저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반등의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바텀업 관점에서 종목을 접근할 때 실제로 최근에 많이 빠진 게 플랫폼이랑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요 두 개 진입 시점 언제가 좋을까요? 라는 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 시기는 해요. 알리바바. 예,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쪽은 개별 기업으로 접근하시기엔 좋지 않다. 네. 부동산 때문에 중국 전체 주식을 외면하시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그럼 개별적인 기업을 접근하시기에는 뭐 어떠냐? 그거는 저는 여전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는 부동산 기업들이 이자 채권 발행했던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게 일단은 급선무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금 상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기업들한테 접근해서 구조조정하는 요 패턴을 보면 굉장히 임박해서 구조조정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만기일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10일 정도 남아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움직이기보다는 뭐 근접해서 한 하루 이틀 앞두고 요 전에 정부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앞단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요 패턴은 정부가 올해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시그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뭐 지금 수수방관해서 너네가 가격 다시 올라가는 그림 보이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 기업으로 접근하시기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헝다 사태 같은 부동산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가 막 휘청거리고 지수가 다시 뭐 10% 이상의 낙폭을 보인다. 이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플랫폼은 제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1분기는 횡보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분기는? 네. 예, 예. 왜냐하면 부동산 뭐
그 플랫폼 기업들 다 홍콩에 대부분 상장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들이 경영을 하는 건 본토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토에 있는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연동이 되는데 그게 1분기에는 대부분 정책이 이제 공백기다 보니까 명확한 스탠스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가 규제를 새로 마련하진 않는데 이게 그 기존에 발표했던 규제 안에서 이렇게 신규로 좀 가지치기로 나오는 것들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저가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저는 1분기에는 여전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1분기는 횡보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월 양회쯤에서 말씀드렸던 재정 적자, 그러니까 재정의 규모, 그다음에 혹시나 통화 정책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시너지가 나면 그때부터는 전반적으로 본토 훈풍 돌면서 홍콩으로도 좀 이런 바람들이 같이 옮겨가지 네.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팀장님 네. 그럼 뭐 그거 뭐 플랫폼 기업이었고 중국 네. 주식 전체로 봐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양해를 기점으로 한 상승 이렇게 보시나요? 네, 양해가 매년 사실 되게 중요한 회의이고 네. 어찌 보면 소문 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먹을 게 아예 없지는 않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죠 많이. 에, 왜냐하면 예. 역대로 지금 지표가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큰 기반에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재정의 투자를 막 어마어마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규모 대비해서 뭐 추가로 1.5%에서 2%를 더 크게 부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지난해부터 원래는 이게 또 중국어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오리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를 좀 해왔었어요. 네. 이게 바오가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오가 6이에요. 네. 그러니까 GDP 성장률 6%를 수호한다라는 게 원래는 예. 정부의 어떤 기조 하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었고 여기 기준하에서 저희가 이것 좀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그래도 여기는 좋아지고 나빠질 것 같네 이런 계산들을 했었는데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우리 양적인 성장 안 하겠다라는 게 결국 이거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6개 항목에 대한 안정화. 최근에 안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분야들을 꼽아주는데 이게 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게 고용 문제, 그다음에 임금 상승. 이게 공동부위랑도 어느 정도는 좀 같이 움직이는 건데 핵심은 고용과 임금 상승을 같이 가져가려면요. 이제는 중국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기 때문에 전체 GDP 성장률보다는 인당 GDP. 그리고 더 직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임금을 이제 올리는 전략들을 정부가 취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 이 돈이 스멀스멀스멀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네.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정부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돈을 넣겠다라는 게 올해 양해부터의 기조가 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럼 팀장님이 뭐 올해 1분기가 됐건 아니면 올해 전체가 됐건 네. 이 중국 주식, 중국 섹터에 대한 투자를 어디를 좀 저희가 봐야 되나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조 하에 섹터를 좀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양회에서 과거에는 정말 그 숫자, GDP 성장률 얼마 정도 가져갈 거고 고용 얼만큼 가져갈 거고 뭐 이런 숫자에 조금 더 방점을 뒀다고 하면 이제는 좀 컨텐츠에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산업에 어떤 쪽으로 언제까지 즉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기한도 좀 잡아주는 회의인 거거든요. 네.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1분기까지는 정책 공백기이고 그리고 직전에 했던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일부 규제는 조금 풀어주는 분위기고 기존에 원래 저희가 좋게 봤던 친환경 쪽은 살짝 속도 조절 가능성 언급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순환매가 지금 좀 돌고 있는 네.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조를 다시 되돌릴지 말지는 양해해 봐야겠지만 일단 큰 틀은 친환경이랑 제조업에서의 부양 기조가 저는 약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워딩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이 시기에는 전통 에너지의 중요성을 또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연초 들어서 뭐 석탄 가격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좀 오르기는 했는데 결국 중국이 뭐 탄소 중립 정점 이런 거 형성을 하려면 재생에너지 특히 친환경 인프라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단기로는 공급을 조금 늘릴 수 있지만 이걸 중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중국의 전체 전략상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양회에서 여전히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는 더 확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1분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낄 수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스탠스를 좀 드러내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순환매에서 대응하는 전략들을 취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조금은 가치주 비중이 높은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국도 그거는 상당 부분 공감대와 좀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동계올림픽이 지나고부터는 중국도 위드 코로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이제 CPI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요 사이클을 좀 저희가 편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1분기에서 그래도 중론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쪽이라 말씀드렸던 가치주, 소비재 그리고 금융 쪽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결합하고 하고 있는 게 CSI 300 지수 네. 이런 게 이제 1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PER도 낮고 변동성에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 중후반부터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앞으로 집중할 쪽에 저는 사실 다시 한번 이 투자 선호도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들이 전개가 될 거다. 그래서 저희가 좋게 보는 거는 풍력, 태양광, 전기차. 전기차 사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많이 빠진다라는 건 이게 저점을 다지는 시기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지금 또 축적하고 있는 시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1분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시 이런 지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창업판이나 CSI 500 이런 지수가 저희는 다시 좀 양회 전후로에서는 선호도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오실 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연초에는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인데 네네. 위드 코로나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면 조금 네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네. 이게 소위 말해서 순환매를 좀 고려한 네네. 그런 것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역시 양회 이후에는 양회에서 나오는 건 좀 봐야겠지만 네. 중국 정부가 원래 밀고 있었던 기존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섹터로 좀 다시 돌아가는 전략이 좀 나쁘지 않아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 기조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야 뭐 사실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 언제 돌아가냐가 최고의 관심이긴 한데 중국 뭐 재정 정책 그 퍼센트 얼마나 적자를 볼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그 확인하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 기업들은 여전히 좀 네, 변동성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닝도 지금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바닥을 적극적으로 잡아서 들어가기에 아직은 조금 타이밍상 저희는 특히 또 저희는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저를 명확하게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어서 저는 이제 양회에 좀 가까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보시는 전략에도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유념해서 좋은 투자 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증권의 박수현 팀장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국 주식 투자 항상 어렵고 이 뜻대로 가지 않는 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었지만요. 이번에 이제 양회에서 정책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책을 확인하고 가면 워낙에 많이 빠져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좀 좋은 투자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US 스탁의 박종훈 팀장님과 이번엔 반대로 미국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